형에다 전화해갖고 야 미수 좀 깔게요 다음 주세요 하고 물건 좀 이해가 안 돼. 요즘은 다 플랫폼 자체가 바로 결제야. 바로 결제해서 오는 왔어. 결제야. 손님한테 씨 뭐 카드 결제 뭐 내일 와서 카드 결제하나? 우리 받을 때는 다 바로 받지. 요즘 그 유통 플랫폼은 바로 결제야. 바로 B2B는 또 달라. B2B 같은 경우 기업 간 거래는 쿠팡이 제일 악질이지. 어떻게 보면 좀 표현 이상한데 악질이란 표현 이상한데 미수가 텀이 길지. 한참 후에 줄어들지. 근데 뭐 식당하고 거래는 보통 한 2, 3일 내에 거의 다 결제를 받지. 원청 쪽을 건드린 게 아니고 나는 저걸 건드리는 거야. 2차 가공 쪽을 자식들한테 해주는 거지. 원청 쪽으로는 내가 제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내 대에 끊긴다고 보거든. 나한테 내 자식들이 육가공 쪽으로 나는 솔직하게 좀 하고 싶은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주에 계신 분들이 쉽지 않아. 이거 쉽지 않아. 오픈해 주진 않을 것 같아. 나 때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. 나 있을 때는 가능한데 아우님 말씀 말대로 내가 자리를 비우거나 그랬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는 이건 100%야. 이건 생겨. 100% 생기는 거. 100% 생기는데 나는 어떤 걸 걱정하냐. 거래처는 날리면 돼. 그냥 내가 손해를 보고 날리면 되는데 원청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그 돼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조금 더 돈을 한 20억 이렇게 현찰을 만들어서 농장을 아예 그냥 계약을 하는 거지.